잡아라! 잡아! 개미 잘 잡아봐! 아, 왜 이렇게 못 잡아! 내가 잡을래! 내가 다 잡아주지! 얘들아! 나 힘들어! 그만 뛰자! 자! 보기 진짜 안 잡힌다! 힘들어! 맞아! 너무 힘들었어! 그러게! 아우, 덥다! 우리 물놀이나 하러 갈까? 그래! 할아버지! 얘들아. 할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목욕을 하고 있지. 그게 무슨 목욕이에요? 돌로 어떻게 목욕을 해요? 맞아요, 할아버지. 진짜 목욕하는 거 맞으세요? 그럼 이렇게 목욕을 하면 각질 제거도 되고 아주 좋아요. 어? 각질 제거가 뭐예요? 그게 피부가 이렇게 두껍게 쌓인 걸 그런 게 있어요. 자, 어쨌든 난 이걸 해야 시원하단다. 아, 그런데 너희 날 보러 온 게냐? 아니요, 물놀이 하러 왔어요. 그래, 재밌게 놀거라. 깊은 데는 위험하니까 가지 말고. 네! 아, 왜들 그렇게 봐? 아무리 봐도 너무 신기해서요. 맞아요! 할아버지가 최고로 특이하게 목욕하는 분일 거예요! 에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나보다 특이하게 목욕하는 친구들은 아주 많아요! 네? 정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목욕해요? 그 친구들은 말이다. 목욕도 다 했으니 난 이만 가봐야겠구나. 이 돌로 목욕을 한다고? 그러게, 정말 특이하네. 근데 도롱 할아버지보다 더 특이하게 목욕하는 친구가 진짜 있을까? 궁금하다. 우리 코미한테 물어보자. 코미야, 궁금한 게 생겼어. 궁금증 발생! 궁금증 발생! 안녕, 얘들아. 안녕, 코미! 코미야, 최고로 특이하게 목욕하는 친구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 그럼 우리 궁금증을 해결하러 다 같이 탐험을 떠나볼까? 그래, 좋아!
어떤 방법으로 목욕할까? 글쎄, 잘 상상이 안 되는데. 나도. 그럼 일단 탐험을 떠나보자. 가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래. 얘들아, 오늘은 최고로 특이하게 목욕하는 친구를 찾아 탐험을 떠날 거야. 정말 특이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기대해도 좋아. 우와, 정말 완전 궁금해. 얼른 가보자. 얘들아, 안녕. 오늘은 무슨 일이야? 안녕, 동동. 오늘은 최고로 특이하게 목욕하는 친구를 만나보려고. 요, 알았어. 탐험선 출발! 야, 잘 다녀와. 알았어, 이따 보자. 우와! 우와, 원숭이다. 그런데 토미, 여기 이렇게 눈이 쌓여있는데 쟤네들 안 추울까? 여긴 온천이니까 안 추워. 어? 온천이 뭐야? 땅에서 나오는 물인데 따뜻한 거야. 우와, 땅에서 따뜻한 물이 나와? 와, 신기하다. 그냥 따뜻한 것만이 아니야. 온천엔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목욕을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피부병을 치료할 수도 있어. 아, 원숭이가 추울까봐 걱정했는데 저 물은 따뜻한 데다가 몸에도 좋은 물이었구나. 저기 있는 친구들은 일본 원숭이인데 원숭이들 중에서도 특히 온천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서 일본에 있는 온천에 가면 만나볼 수 있어. 아하! 그런데 코미,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건 별로 안 특이해. 나도 그렇게 목욕하는데 정말 특이하게 목욕하는 친구는 없어? 있지. 지금 만나러 가보자. 응? 우와! 코끼리다! 그런데 코미, 여긴 그냥 물인데 하나도 안 특이해. 조금만 더 봐. 어? 방금 목욕하지 않았어? 왜 흙을 몸에 뿌리는 거야? 저건 코끼리만의 목욕 방법이야. 아, 코끼리도 너무 더우니까 몸에 흙을 묻히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코끼리를 괴롭히는 진드기나 쇠파리 같은 벌레들이 등에 달려드는데 흙을 몸에 묻히면 벌레들이 떨어져 나가거든. 그래서 흙으로 목욕을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신기하다, 게임게임이. 흙으로 목욕하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특이하다, 그치 꼬요꼬요? 응, 그런데 돌로 목욕하는 친구는 없으니까 도롱 할아버지가 더 특이한 것 같아. 그런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아직 만나볼 친구가 더 있는데 그 친구도 만나보자. 그래! 그럼 가자! 우와, 고양이다! 너무너무 귀여워! 그런데 코미, 우리 특이하게 목욕하는 친구를 만나러 온 거잖아. 그런데 이 고양이는 목욕을 안 하고 있는데? 혹시 고양이도 지금 목욕하는 중이야? 응, 고양이 혀는 까끌까끌해서 털을 핥으면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 그렇게 털을 깨끗하게 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정말 재미있는 목욕이다. 개미야,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알았어. 고양이야, 안녕. 잘 지내. 어서 와, 개미. 덤덤아, 세상엔 특이하게 목욕하는 친구가 참 많아. 야. 어?
그런데 목욕을 왜 하지? 난 안 하는데. 오늘의 탐험 완료! 얘들아, 오늘 여러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도롱 할아버지가 최고인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그럼 오늘의 최고는 도롱 할아버지로 하자. 자, 그럼 오늘의 탐험 배지를 선물할게. 자. 오늘의 탐험도 최고였어! 깨미가 만난 최고의 친구보다 더 대단한 친구를 알고 있으면 언제든 알려줘! 안녕! 최고로 사냥을 잘하는 친구는? 공투님도 잡아야지! 오지마! 오지마! 거기서!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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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안녕하세요! 일로 숨어! 빨리빨리 해! 아저씨, 여기서 뭐하세요? 앉아! 앉아! 그런데 왜 조용히 해야 해요? 너희가 너무 시끄러워서 새가 안 오잖냐? 왜? 새요? 조용히 하라니까. 예, 그런데 새는 왜요? 앞에 안 보이냐? 새 잡으려고 터치로 하잖아. 터치 뭐예요? 네? 에휴, 그냥 봐라. 이게 뭐야? 오, 안으로 들어간다. 야! 우와! 내 솜씨가 어떠냐? 예, 내가 이 새를 잡으려고 3일 밤낮을 여기에서 기다렸지. 우와, 3일이나요? 이렇게 힘든 사냥도 한 번에 성공하다니. 난 정말 최고의 사냥꾼이라니까. 얘들아, 나는 가볼 테니까 이제 시끄럽게 놀아도 된다. 네! 이상한데? 뭐가? 새 한 마리 잡는데 3일이나 걸렸다잖아. 우리가 하루 동안 물고기를 잡아도 양동이 하나가 꽉 차는데 진짜 최고인 거 맞아?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너구리 아저씨는 최고가 아닌 것 같네. 그럼 진짜 최고의 사냥꾼은 누굴까? 아, 궁금하다. 공격증 발생! 공격증 발생! 안녕 얘들아. 안녕 고미. 오늘은 최고로 사냥을 잘하는 친구가 궁금한 거구나. 응, 깨미 너무 궁금해. 그럼 우리 궁금증을 해결하러 다 같이 탐험을 떠나볼까? 그래, 좋아!
그런데 얼마나 사냥을 잘해야 최고라고 할 수 있을까? 아, 너구리 아저씨보다 새를 더 많이 잡으면 최고일 것 같다. 한 번에 새를 10마리도 넘게 잡는 거지. 그럼 진짜 사냥을 잘하는 것 같겠다. 우리 가서 어떤 친구가 사냥을 최고로 잘하는지 보자. 그래! 얘들아, 오늘은 최고로 사냥을 잘하는 친구를 찾아 탐험을 떠날 거야. 오늘 만날 친구들은 아주 멋있어. 기대해도 좋아. 어? 얼른 가보자. 안녕, 덤덤. 오늘은 열어줄 기분이 아닌데. 응? 왜? 안 좋은 꿈을 꿔서 기분이 별로야. 다음에 다시 와. 덤덤아, 열어주면 안 돼? 사냥을 잘하는 친구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래. 네, 정말 열어주기 싫은데. 얼른 보고 올게. 열어줘, 제발. 에휴, 할 수 없지. 진짜 고마워, 덤덤아. 탐험선 출발! 빨리 보고 와. 알았어. 덤덤아, 문 열어줘서 고마워. 우와. 우와, 저기 날아가는 새는 누구야? 되게 멋있다. 저 친구는 검독수리라고 해. 수리의 한 종류야. 검독수리? 검독수리도 사냥을 잘하는 친구야? 응. 검독수리는 하늘 위를 높이 날아다니다가 사냥감이 보이면 쏜살같이 내려와. 그러고는 확 낚아채. 그리고 검독수리 말고도 참수리나 흰꼬리수리 등 수리들은 거의 사냥을 잘해. 우와, 그런데 저렇게 높은 데서 날면 땅 위에 있는 것들이 보일까? 응, 수리는 눈이 엄청 좋아서 저렇게 높은 곳에서도 사냥감을 잘 볼 수 있어. 아, 그렇구나. 대단하다.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에 사냥감을 잡아챌 수 있어. 아하! 그렇지만 모든 수리들이 사냥을 잘하는 건 아니야. 어? 정말? 응. 수리들 중엔 사냥을 하지 않고 누군가 사냥해서 먹고 남은 동물이나 죽은 동물을 먹는 친구도 있어. 그 친구는 독수리라고 해. 대머리 독수리라고도 하고. 그럼 그 친구는 왜 사냥을 안 하는 거야? 몸이 둔해서 쫓아가다가 맨날 놓치거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먹는 거야. 아, 그렇구나. 수리가 엄청 멋있게 생겨서 사냥을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냥을 못하는 수리도 있구나. 나는 알고 있었는데. 왜?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책에서 봤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생각 안 났었거든. 너는 맨날 생각 안 난다고 그래. 아니야, 지금 생각났어. 에이, 보고 나서 생각나면 뭘 해. 바로 생각이 나야지. 얘들아, 우리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 그래? 그럼 출발. 코미, 저 친구는 누구야? 저 친구는 사마귀야. 아하, 그런데 지금 사마귀가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사냥을 하고 있는 거야. 사냥? 움직이지도 않는데? 사마귀만의 사냥 방법이야. 잘 봐. 우와! 사마귀는 사냥을 할 때 처음엔 사냥감 앞에 가만히 서 있어. 그리고 사냥감이 안심했을 때 저렇게 앞발로 확 하고 낚아채는 거야. 아, 그렇구나. 사마귀 앞발을 잘 봐. 뾰족뾰족하지? 응. 뒤에 있는 발들하고 모양도 다르고. 사마귀는 앞발이 저렇게 뾰족뾰족해서 사냥감을 한번 낚아채면 사냥감이 쉽게 도망갈 수 없어. 아, 그렇구나. 신기하다, 끼미. 끼미, 우리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볼까?
지금 만나러 갈 친구는 사냥을 정말로 잘하는 친구야. 한번 정한 사냥감은 거의 놓치지 않아. 우와, 진짜? 얼른 가보자. 호미, 우리 누굴 만나러 온 거야? 잠자리밖에 안 보이잖아. 잠자리를 보러 온 거야. 에? 잠자리가 사냥을 잘하는 친구야? 응. 그럼 잠자리도 특별한 사냥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응. 잠자리 사냥법의 비밀은 바로 날아다니는 기술이야. 잠자리는 내장에 굉장히 유연한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움직일 수 있거든. 아. 그리고 잠자리의 이런 뛰어난 기술을 본따서 헬리콥터를 만든 거야. 우와, 대단하다. 오, 사냥이 성공했네. 그런데 코미, 잠자리는 그럼 얼마나 사냥을 잘하는 거야? 10번 사냥하면 9번은 성공해. 사냥을 하면 거의 성공한다고 볼 수 있지. 우와, 잠자리 진짜 대단한 사냥꾼이구나. 어?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알았어. 잠자리야, 안녕. 잘 지내. 어서 와, 개비. 이제 곧 문이 닫힐 거야. 알았어. 빨리 빨리. 브로. 오늘의 탐험 완료. 얘들아, 오늘은 잠자리가 최고였어. 자, 그럼 오늘의 탐험 배지를 선물할게. 자. 오늘의 탐험도 최고였어. 끼미가 만난 최고의 친구보다 더 대단한 친구로 알고 있으면 언제든 알려줘. 안녕.